그럼 이제 진짜 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니까 시작하자고! 꼬박하구만. 1995년생 8월 15일생. 아닌데. 아니야? 8월 16일생인데. 아 잠깐만. 나무위키에 잘못됐나? 시에. 잠깐만, 나무위키에 8월 15일이라고 되셨던 것 같은데. 내 생일 8월 16일 맞지? 950816. 어, 8월 16일 맞다. 아 그래, 나랑 생일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 나는 8월 13일. 13일? 어. 그러니까 3일 차이네? 그니까 친구하자고. 어, 친구네. 어, 그치 그치. 반가다 친구야. 어, 반가워 반가워. 그 오늘 혹시 의상 컨셉은 뭐야? 오늘 뉴발란스 뭐 돼? 아 거기 이제 딱 턱수염을 딱 장착을 해가지고 최대한 페인처럼. 어. 그러니까 내가 몸도 열심히 하고 있다. 어 그런 느낌? 그치 그치 좋다. 어 혹시 머리는 깎는 거야? 아 하루에 샴푸 세 번 해. 아 진짜? 바디 역시 세 번 닦고 샴푸 세 번 하고 어. 클렌징 세 번 하고. 아 그럼 턱수염만 약간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귀찮아서 면도. 아 어 근데 그 내가 나무 위키를 좀 파고 왔거든. 키가 프로필에 180으로 돼있더라고. 정확히 180.0. 그게 진짜 찐 맞아? 찐키. 쌉찐키. 드래프트 때 줄자루잖아. 줄자루. 드래프트 때 줄자루. 어, 그치 그치. 드래프트 때 줄자루 돼가지고 정확히 양말 다 벗고 맨발에 그때는 이제 내가 1라운드 1순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들이 막 6대가 들락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키를 뒤꿈치를 상황이 아니었어. 괜히 들었다가 이거 문 쪽팔림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딱 정확히 쟀는데 180 나왔지. 오, 그래. 그건 내가 좀 사실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 정확히 180. 아, 나는 진짜 키가 거짓말 안 쳐. 아, 나 179라고 하면, 만약에 179가 나왔다 싶으면은 나는 179라고 해. 179나 180이나 똑같이 뭐 181이나 뭐 다 똑같이 그치, 뭐 기자한 거는. 어, 그치, 그치. 뭐 190 이상 되지 않는 이상 다 똑같아, 미튼. 어, 그치, 그치. 너도 혹시 좀 너가 농구 잘하는 거 아니? 나? 어.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올 시즌은 좀 어시스트가 많이 늘은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 하... 뭐 염두를 딱히 두고 하지 않는데 어? 뭐 플레이를 했는데 어시스트가 많이 나왔네? 그게 좀 브라운이 오면서 좀 그런 건가? 브라운이 오고 나서 좀 이타적으로 플레이가 많이 바뀌었지 우리 팀이. 이타적으로 그냥 많이 바뀌고 뭐 나도 득점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자꾸 수비자가 오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 그치. 줘야지. 그 또 옛날에 이제 소닉붐 유튜브에 이제 양홍석 선수가 이제 너한테 패스가 가면은 서울역이다. 종착역이다. 이제 패스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 좀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거고. 그 작년에 기사에 나왔을걸? 내가 볼 제일 많이 준 사람 용석이란걸. 아, 그래? 그 나왔어, 기록에 그게. 아, 그래? 그 용병 다음 용석이야. 오. 홍석이 욕심 많은 친구야. 얼만큼 더 줘? 얼만큼 더 내게 줘야 돼? 선수보다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해본 적 있어? 아니 난 둘째가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어떤 면에서? 형이 있긴 한데 같이 그냥 친구같이 잘 지내고 내가 만약에 형이었으면 안 챙겼을 것 같아. 아 되게 잘 챙겨줘? 아 농담이고 나도 형이었으면 막 챙겨주지. 근데 나는 동생도 편한 것 같아. 오. 서로 잘 챙기고 친구 같고 뭐 농구가 내 거 구할 거 있으면 형 거 같이 하나 해서 구해요. 같이 구하고. 사이즈가 둘이 똑같아? 내가 80, 형이 75. 아. 나도 75 신어. 난 80, 75 신발에 따라 좀 달라. 올 시즌에 그 가드 중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 싶은 선수가 있어? 너가 보기에? 뭐 작년에도 다 가드 하면 다 잘했잖아. 경민이 형도 잘했고 나케이도 잘했고 실혜 형도 잘했고 대성 형도 잘했고 그냥 다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요즘은 약간 신인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 지원이? 그래. 지원이 지원. 난 지원이밖에 몰라. 아 그래? 지원이 좀 많이 아끼네. 아 그치. 아카라카 후배인데 잘 챙겨야지. 근데 지원이는 아까 옆에서 좀 되게 좀 약간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니야 전혀. 아 그래? 지원이 또라이야. 아 너보다? 나보다 또라이 사람 많지. 많은 지원이 아니야. 지원이는 착해 착해. 어. 지원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좋은 후배야. 좀 지원이만 챙긴다는 소문이 좀 있긴 하던데. 변준영 선수 막 이런 선수들도 좀 초반에 되게 잘했잖아. 같이 좀 붙어보면 어때? 확실히 좀 몇 시즌 선수들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나? 워낙
부러워 몸이 그 친구. 너무 몸이 좋고 힘도 세고 탄력도 너도 빠르고. 너도 몸 좋잖아. 아 준영이 비하면 약하지 약하지. 아 진짜? 준영이는 키도 큰 것 같지도 않은데 탄력이 엄청나. 덩크도 하고. 그치. 나도 덩크 하고 싶은데. 너 덩크 못해? 해? 아 진짜. 예전에 대성 형이 인스타 올렸었는데 하는 거? 어. 아 진짜? 진짜 선수촌에서 나 덩크한 거 찍었었어 대성 형이. 인스타 올렸었어 대성 형이. 근데 하지 마. 다치는. 그렇지. 다치는. 그거 같은 덩크고 미드슛사 가지고 그러면 이정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정이야. 덩크 하더라고 그냥 브라운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래. 브라운한테. 아 내가 그, 들어서 해달라 그래. 브라운. 아니 아니야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몸에 껴 몸에 껴. 몸에 껴. 그 좀 KT로 선수 한 명을 좀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누구를 하고 싶어? 이게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 누구를 한 명 영입하고 싶다? 한 명 할 수 있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하면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러면 1순위 그러면 3명 해줄게 3명 3명 3명? 3명 나는 정현이 형. 오. 종규 형. 일단 이 두 명. 아, 진짜? 왜? 종규 형은 나랑 엄청 잘 맞아. 성격적으로. 성격도 잘 맞고 사람들 사람도 너무 잘 맞아. 오. 농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농구 외적인 부분도 엄청 잘 맞아 가지고. 같이 한번 한 팀에 있어 보고 싶어. 종규. 그럼 정현이 형은? 정현이 형은 농구를 잘해서 아. 같이 있으면 농구가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너가 이제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종규 형 만나? 안 만나지 왜? 못 만나지 왜? 아 종규가 안 돼 그거는 그 말하면은 안 돼 이미 다 말해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말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 종규 형은 굉장히 좋은 형이야 허훈의 베스트 5는? 지금 딱 전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베스트 5? 응 너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통해서? 너도 너도 돼 너도 본인 포함이니까 나 당연히 1번이지 그래 오 내가 1번 봐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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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정현이 형 3번 교창이? 교창이 4번? 교창이도 같이 뛰고 싶어 교창이 그래 왜 안 나오나 했어 교창이 같이 뛰고 싶어 교창이야 너무 듬직해 근데 이제 교창 선수는 되게 좀 조용하고 좀 진지한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너랑 조금 이제 그게 궁합이 맞나? 이게 성격적으로 되게 말 많이 하는데 그치? 그래? 말도 많고 되게 괜찮아 그래? 내가 인터뷰를 잘 못했구나 그러면 약간 낯선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낯선 여자? 어. 그래? 얼마나 덜 알았어. 새로운 여자 좋아해. 그때가 농담. 저스트 키링. 조크. 야, 조크 오늘 몇 명 보내냐? 그럼 4번. 4번. 교창이 4번이니까 교창이 3번 4번 야 덥다 야 진짜 5번은 종규 형 그럼 4번을 4번에 누가 있지? 4번은 이제 이승현 선수 있고 김준일 선수 있고 그 다음에 너 마음에 차지가 않는구나 승현 형도 좋고 준일 형도 다 좋은데 다시 다시 1번 1번 나 2번 허웅 3번 정현이 형 4번 교창이 5번 종규 형. 그래. 그 웅 선수가 섭섭할 거니까. 그치. 항상 있어야 돼. 한번 같은 팀에서 한번 떼보고 싶어. 그래. 원래 잘 맞았다 그랬잖아. 그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앞선 수비는 괜찮나? 골 넣으면 되지. 그럼 많이 좋아. 그치. 그럼 많이 좋아. 언제까지 수비 할 거야? 맞아. 안 돼. 위험한 발언이었어. 나 수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치. 야 태세전환 좋았다 나 수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빠르다 이제 까부다 나 수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허훈이 생각하는 KBL 최고 미남 탑3 최고 미남 탑3 최고 미남 낚여도 되잖아 되지 낚여야지 바로 너 허훈 그 다음 병현이 형 강병현 그치 진짜 부동의 달라 맞아 잘생겼어
다다음에?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의외로.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의외가 아니라 진짜 많지. 잘생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3명 너무 뽑기 부족한데. 약간 너의 스타일. 나의 스타일? 어. 나의 스타일은 난데. 그 다음에. 더 뽑자면. 뭐, 저기, 훈석 선수도 있잖아. 아, 엄청 약해. 아, 그래? 약해. 농구 잘하는데. 어. 아, 비주얼 약해. 그러면. 어, 그럼 한 명 더 누구. 아, 종경도 잘생겼어. 근데. 아니야. 아, 그래?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같다. 어. 희종이 형. 잘생겼지. 어, 약간 좀. 젊었을 때 희종이 형. 너 지금 몇 명을 보내는 거야? 젊은 때죠. 지금 너가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 1위잖아. 혹시 이게 최종 1위를 했을 때 뭐 약간 공약 같은 게 있을까? 아 근데 그 공약 그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는데 아 막 춤이나 노래하면 이런 건 난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진짜? 그냥 나는 그 약간 그 커피 30잔 쏜다고 했어. 커피 30잔? 응 팬들에게 30잔? 어 300잔 써? 오 300잔이 낫지 않니? 아니 너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스타벅스 스타벅스 사이즈 한 번 벤티 사이즈 이런 거 괜찮은가? 벤티가 뭐야? 털만큼 몰라. 어 그럼 털밖에 몰라. 그냥 스타벅스 그리고 원래 그 있잖아 믹스 커피 너가 아니 스타벅스만 해가지고 종이컵에 믹스 커피 천 믹스 커피 봉지에 천 봉지 팬분들한테 천 봉지? 아 얘가 있지. 어, 그... 스타벅스 톨 사이즈 천장. 아메리카노? 혹시 만약에 그 뭐야 따뜻한 물도 괜찮잖아. 너는 좀 스타벅스 가서 무슨 커피를 마시는 편이야? 어, 나는 뭐 주로 그냥 얼죽아 스타일. 그다음 이제 너, 요즘에 너무, 날이 너무 추니까 따뜻한 라떼. 오 라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 뭐가 어때서? 따뜻한 라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추운데 라떼를 한 입 먹었을 때 그 행복감 뭔지 알아? 알지 알지 그 행복함 난 라떼를 제일 좋아해 그게 소소한 행복이야 그 고소한 맛 맛있지 야 CF 하나 들어와도 잘하겠다 막 생생함이 느껴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안 들어와 내게 좀 그리고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안영준 선수가 결혼을 했잖아 근데 주변에 이제 가장 결혼 늦게 할 것 같은 선수로 너를 뽑았어 너의 생각은 좀 어때? 넌 진짜 받아줄 너의 어떤 텐션을 받아줄 여자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텐션 받아줄 여성분은 많아 많은데 그래? 나는 결혼을 그 일찍 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나의 이 딱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결혼하고 싶어 얼마나 더 올라가래요? 지금 MVP도 했잖아요. 아니 아니야. 지금 모자라 모자라. 아 그래. 지금 과연 남산 수준이야. 에베레스트 산동도 올라가줘야 돼. 이제 남산도 올라갔어 지금. 이제 그 실력을 더 올렸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거. 아 그치. 그냥 최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최정상 올라간 다음에 내 바운드를 딱 하고 뭐 나만의 이 안전한 약간 안전한 뭐라고 해야지? 딱 너가 정상의 자리를 잡았을 때 역시 아니, 환경이 딱 자리 잡았을 때 너는 이제 결혼을 한 몇 살쯤 하고 싶어? 한 서른 한 초중반? 중반? 중반 서른 중반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난 마흔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 약간 난 마흔, 서른 중반, 후반 다 괜찮은데 멋쟁이 느낌으로 아 근데 지금 털이 빠지고 살짝 멋쟁이 느낌 아 이게 그 모발 이식하면 돼 그거 이거 다 과학적인 발달해가지고 다 심을 수 있어 오케이 뒷머리 갖다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심을 수도 있고 알겠어 외롭지? 진지한데 야 힘들다 진짜 웃느라 고독하구만 그 이상형은 어떻게 돼? 이상형? 이상형은 근데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나의 이 운동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좀 이해해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러면 얼굴 안 예뻐도 되나? 난 살짝 얼굴 안 봐. 아 그래? 난 마음을 봐. 외롭지? 진지한데. 사람은 뭔지 마음. 아 진. 인성.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 왔어. 유나 대 태연. 둘 다 좋대.
아니 그거는 이상형이랑 다른 거야. 아 그렇지. 이상형이랑 그건 다른 부분이야. 와, 야 힘들다 야 진짜. 아야 태훈이구나. 이상형 정말 내가 진짜 엄선한 질문이야 이거는. 약간 진짜 느낌이 진짜 6대 4 느낌이야. 그치 느낌이 좀 다르잖아. 아 6대 4 느낌인데 느낌? 나는 어. 그 유나씨. 오 얼굴은 근데 안 보는 거지. 어. 어. 마음이 엄청 좋잖아. 아, 완전 착해 맞지. 보이잖아. 어 맞지 맞지. 그치? 어, 난 맞지.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유나라는 사람 얼굴 보 저긴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여동생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여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허인으로 하자 허인. 허인? 왜 허인이야 근데? 허인. 야 이거 계속 웃으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힘들다 야. 그 허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동생이 있었다 생각하고 주변에 허순 좋다 허순. 허순? 어. 허순 왜 허순? 순. 허순. 어 그래 허순. 허순 허순. 허순이라고 여동생이 있었다 생각하고 너가 좀 주변에 좀 소개해주고 싶은 형이나 뭐 동생이 있다면 주변에 선수들 중에. 농구 선수? 응. 내가 친한 사람들 중에? 어어어. 아, 이 사람은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허순이한테. 없는데. 오케이 이거는 야 솔직해서 인정이다. 어. 없어. 어 그래. 그게 아니. 답이지. 그치. 어. 존경하면 정현이 형. 다 똑같은 돈이 많잖아. 어 서동철 감독님이랑 3박 4일 호캉스 가기 대 이제 홍석 선수랑 3박 4일 해병대 훈련 받기. 해병대 훈련? 응. 홍석이랑? 홍석이랑 노는 것도 아니고? 응. 감독님이랑 3박 4일 호캉스. 아, 둘 다 너무 싫은데. 감독님이랑 3박 4일 하면은 그 3박 4일 동안 밥 먹는 거 엄청 할 거란 말이야? 그 병원비가 더 들어가네요, 그. 감독님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 여보. 아무래도 감독님은 또 굉장히 그치. 좋으신 분이고 한데 어, 아무래도 이제 어. 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그치. 또 어색하지. 근데 홍석이랑은 호캉스 좋은 것 같아. 해병대인데? 근데 해병대인데 해병대는 가기 싫어. 어, 그니까. 그 질문이 이래? 그 내가 엄청 엄선한 거야 이거는. 정말 지옥의 밸런스로. 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어색한 건 못 참아. 오... 힘든 건 참을 수 있다. 나는 오... 홍석이랑 해병대를 갈게. 아 어, 진짜? 알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야. 오... 엄청나게 소통도 잘해주고 엄청나게 선수들이랑 각각 지낸단 말이야. 근데 그 모르는 선이 있어. 왜냐? 오... 감독님이랑 선수니까. 그럼 어, 당연한 거지. 그건 맞아,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리고 근데 호캉스를 간다? 둘이서? 오 씨. 오 마이 가. 아, 그 훈아 좀 놀랍다. 이제 너는 모든 사람이랑 다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제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선수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지. 그치 그치. 이제 감독님 코치랑 어떻게 친해? 그거는 맞아, 그건 예의가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건 선을 넘는 행동이거든. 맞지 맞지. 그치. 감독님은 영어랑 감독님.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래서 그럼... 감독님이랑 호캉스는 못 가. 안 가. 그러면 다시 이제 너가 농구 선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168cm 김종규 선수 대 슛 없는 애초부터 168 김종규가 싫어. 그럼 슛 없는 손끝창으로 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슛 없는 그 시단은 교체로 가야지. 168cm 김종규 선수는 아무것도 안 되나?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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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냥 싫어. 종경이 싫은 게 아니라 어, 168 싫은 거야.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동등한 나이로 생각해야 돼. 이 두 명의 후보를.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허재 감독님 대 허웅 선수 둘 중에 누구를 만날 것 같아? 근데 그 얼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근데 대신에 나이는 똑같지. 아 나이는 똑같고 어. 같은 농구수인데. 어 그치 그치. 아빠 농구 대통령. 형은 그냥 잘하는 선수. 그랬을 때. 너가 여자라면. 아빠를 만날 것 같은데. 오. 표정이. 표정이 왜 이렇게 세척으로 많이 아빠를 만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거든? 형은 농구를 잘해. 형은 농구 잘하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고민을 했어. 젊었을 때 아빠가 잘생겼다는 거야. 아, 맞지, 맞지. 맞아. 깜짝 놀랐어. 진짜 정의인님 닮았더라. 닮으셨더라, 진짜. 아, 너무 가꾸구나. 어.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다. 어, 그치, 그치. 아, 근데 성격은?
아 성격 다 포함이야? 다 포함, 다 포함. 아 성격 어. 다 포함하면 어. 형이 가까운데. 아 그래? 아, 형이야, 형, 형. 아 좀 어떤 면에서 성격이 더 다정당하고 형이 그 형이 다정당하고 어. 착하고 잘생겼잖아요, 형. 어. 이 여자들이 좋아할 사람. 그치, 그치. 그치. 굉장히 맞아. 허리허리하고 잘생긴 깔끔하고. 어. 아 형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빠 노무 대통령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 자기가 가비인 것 같아. 아. 근데 되게 다정하시잖아 아버지도. 어어어. 어. 다정해 다정해. 다정해 다정해. 굉장히 가정 가정적이셔. 어. 좀 반말로 인터뷰해본 소감이 어때? 굉장히 좋은데. 아 그래. 응. 난 진짜 너는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나 오늘 반말 잘해. 아. 좀 솔직히 질문 신박했지. 아 질문 굉장히 약간 좀 신박하긴 했어. 새로웠지 되게. 어 되게 새로웠어. 어. 왜냐면 이제 너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한 선수잖아. 근데 새로운 질문을 찾는 그치. 게 너무 어려워. 그치 그치. 어 이게 네. 나의 클래스지. 어. 클래스. 굉장히 인정 인정 인정. 어 그치 인정이지. 인정 인정 인정. 어 반말 인터뷰와 좀 색다른 것 같았는데.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 그치 그치 한 번도 안 해봤어.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어. 한 번도 안 해봤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지금 너도 반말을 안 했고 나도 반말을 안 했어. 그럼 벌칙은 이제 안 받는 걸로 그치. 하고 이제 그 우리가 또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또 아이템을 좀 준비해 왔거든. 이걸 좀 착용하고 너가 좀 팬분들한테 이 그 이제 뭐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시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시국이 안 좋은 만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곧 성탄절인데.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풀리시고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프로농구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허훈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 루키 더 바스켓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항상 꼭 해주고 감사하겠습니다.